채식은 풀만 먹는다는 편견을 시원하게 날려줄 맛있는 채식 요리 전문점 만나보시죠.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에서는 봄 소풍 도시락 메뉴로 좋은 유부주머니 볶음밥 만들어 봅니다. 미니 참외부터 오이 모양의 참외까지 눈과 입을 사로잡는 별별 참외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한동안 보이스피싱이 정말 우리 사회를 좀 불끌게 했었는데요. 요즘 보이스피싱은 더더욱 교묘해졌다고 합니다. 이 문자로도 요즘은 온대요. 문자로 주변에 보니까 주소가 불분명해서 배달이 되지 않습니다. 수정해주세요 라는 문자와 함께 아래 웹사이트 주소가 뜬대요. 그래서 요즘 또 우리가 다들 택배 주문은 항상 뭐 매일 오죠. 예, 매일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택배 주문하는 게 있어서 뭐 이건가 싶어서 무심코 눌렀는데 그게 바로 메신저 피싱이었다고 그래요. 메신저 피싱. 그래서 네. 어떻게 당하게 된 건가요? 그분이 이거를 핸드폰 주소를 막 번호를 넣다가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빠져나오긴 했대요. 아, 예, 그래요? 예. 만약에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시킨 대로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다 따라서 가시면 이제 그야말로 피싱을 당하게 되시는 건데요. 핸드폰에 그걸 끝까지 클릭하게 되는 순간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개인정보 빠져나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 주소로 그리고 SNS를 통한 지인들의 모든 연락처가 다 해커들한테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인 척 속이고 거기다 또 돈을 뜯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네. 진짜 놀라운 일인데요. 네네. 매년 발생하는 이런 갖가지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피해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역만 해도 작년 피해 76억 원이 넘었던 거예요. 예, 너무 큰 액수고요. 예전에 우리가 전화만 좀 조심하면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문자로까지 이렇게 사실 악질 범죄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사라져야 되는데 점점 더 진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걱정입니다. 좀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좀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분의 보이스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꽃샘 추위가 네. 언제 있었냐 싶게 정말 이제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날씨가 궁금해집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출근길엔 구름이 다소 지나면서 흐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날은 흐려도 어제만큼 따뜻해지겠는데요. 한편 어제에 이어 충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9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진천과 증평이 6도, 옥천은 7도, 영동은 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만큼 올라서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 덥게도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아서 건조함을 달래주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일교차 큰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단체 생활을 할 땐 한 명만 감염병에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즐거운 수요일, 또 맛있는 수요일로 만들어주신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서민수 방송작가 그리고 푸드테라피스트 강현 선생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부지방의 셀러브리티 방송작가 설민수입니다. 네. 강경 선생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두 분 혹시 비건이라는 단어 이거. 들어보셨나요? 조금 전에 그 강아지가 꼬리 막 흔들었잖아요. 약간 강아지 이름 같기도 하고 네. 약간 그 채식 쪽 뭐 관련된 걸 어렴풋하게 알고 있어요. 저도 채식과 관련된 거라고 들었는데
채식 중에서도 풀이나 채소만 먹는 그 단계를 조혜선 아나운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비건은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달걀, 우유, 생선까지 모든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맞죠, 강쌤?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채식주의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베지테리어, 그다음에 세미 베지테리언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육류나 생선을 섭취하는 것을 세미 베지테리언이라고 하고요. 우유나 달걀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락토, 오보, 또는 락토오보 채식이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고 식물성 재료만 섭취하는 것을 비건 채소라고 하죠.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비건하면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 계시네요. 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아주 완전한 비건 채식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의 건강과 입맛까지 챙겨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채널 고정, 시선 집중, 두기 쫑긋, 팔로우 팔로우 미.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즐거운 점심시간이 누구에겐 고역일 수 있겠으니. 사장님 여기 순댓국 4개요. 아니야. 나 채식주의자야. 나 요즘 채식만은 나 고기 못 먹어 얘들아. 아 그냥 먹으라고 주는 데 채식주의자라. 그냥 먹으라고. 채식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다이어트나 건강을 이유로 혹은 환경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늘어난 채식 인구를 위한 식단도 다양해졌는데요. 천편일률적인 음식은 이제 그만!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채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랑살랑 봄바람 부는 거리. 고소한 빵 냄새가 설민수 작가의 발길을 사로잡는데요. 홀리듯 들어간 빵집 안에는 갓 구워져 나온 빵이 봄의 쌀을 받으며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비주얼이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제 몸이 이쪽으로 끌려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먹어봐도 돼요? 네. 너무 맛있어요. 이게 두부로 만든 케이크인데요. 밀가루, 버터, 계란, 정제설탕, 우유가 안 들어간 채식빵이에요. 채식빵이요? 네. 이 빵에는 5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밀가루, 버터, 계란, 우유, 정제설탕이 바로 그것인데요. 밀가루 대신 현미나 귀리가루를 사용하고요. 동물성 식재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채식빵입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채식 베이커리는 아내분의 글루텐 알레르기가 시작이었습니다. 글루텐 프리 빵에 대한 관심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동물성 식재료도 일체 사용하지 않게 됐다는데요. 부부의 건강한 빵 맛이 알려지면서 가게 안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와요. 맛있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저기서 빵지순례를 올 정도로 인기 급부상 중이라는데요. 이곳에서 만드는 30여 가지의 빵, 전부 다 맛보고 싶네요. 사장님, 이게 두부 케이크라고요? 네, 두부랑 콩가루랑 만든 콩가루 두부 케이크입니다. 콩가루 두부 케이크.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른 빵 먹을 때는 물이나 우유가 없으면 좀 목이 메이고 했는데 이 빵은 굉장히 촉촉하고 쫄깃쫄깃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현미빵이 좀 거칠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잡기 위해서 저희만의 비법으로 좀 촉촉하게 만듭니다. 사장님 한번 드셔보세요. 직접 만드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맛있죠? 역시 맛있네요.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도 극강의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사장님, 근데 제 앞에 있는 육빵은 뭐예요? 이거는 당근 케이크인데요. 네. 안에 당근이랑 호두랑 같이 갈아서 만든 현미 당근 케이크예요.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일품인 당근빵. 굉장히 고소하고요. 당근이 씹히네요. 빵 안에 다 당근이랑 호두가 다 박혀있어요. 이곳에서는 바로 만든 신선한 샌드위치도 맛볼 수 있습니다.
밀가루가 아닌 현미가루로 만든 현미 베이글을 반으로 쓱쓱 자른 후 두유와 현미유로 만든 고소한 수제 두유 마요네즈를 척척 발라줍니다. 마요네즈 역시 동물성 식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채식 레시피로 만들었습니다. 신선한 채소도 잊지 말고 올려주고요. 샐러리가 들어가 맛도 향도 일품인 병아리콩 샐러드를 단단히 뭉쳐 쏙 넣어주면 100% 홈메이드 비건 샌드위치 병아리콩 샌드위치가 완성되는데요. 설민수 작가, 대체 어떤 맛이에요? 되게 담백해요. 그 병아리콩의 담백함과 고소함과 샐러리의 상큼함, 그리고 활약가루의 그 매콤한 맛이 조화를 이뤄서 굉장히 건강해지고 맛있는 맛인 것 같아요. 정말 최고죠? 몸에도 좋고 맛은 더 좋은 채식 베이커리로 여러분도 빵짓을 내오세요. 맛없는 채식은 가라! 채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충주시에 자리한 한 채식 뷔페.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 여기 뷔페 식당이네요. 네네네. 저희는 비건 전문 채식 뷔페 식당입니다. 채식이 풀만 먹는다는 생각은 넘어. 탄성이 절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요리들이 사람들의 두 눈을 사로잡고 자꾸만 손이 가게 만드는데요. 볶고 튀기고 지지고 날로 먹고 누가 채소가 맛이 없다고 했던가요? 이런 몹쓸 편견을 속 시원하게 날려줄 맛있는 한상이 화려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건 채식 뷔페를 오픈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아, 제가 채식을 시작한 게 97년도부터인데 네, 그때만 해도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채식을 좀 제가 시작한 채식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자 이렇게 요리를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쪽으로 길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채식 식당을 열게 됐습니다. 사장님 사실 예전에 비해서 채식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밖에 나가면 저희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채식의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야지 그래야지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채식하는 사장님이 직접 만든 신기방기한 음식들, 이것은 역사 곱창볶음의 비주얼입니다. 어머, 곱창볶음이잖아. 채식 뷔페에 곱창볶음이 있다고요? 곱창볶음 담고 그리고 어머, 이거 광어에 우럭회도 있네. 회도 담고 엥? 회는 또 웬 말인가요? 오, 맛있겠다. 이번엔 또 뭘 먹을까 둘러보는데 어머, 닭강정도 있네. 맛있겠다. 에이, 그건 닭강정이 아니라 이곳의 자랑 사장님의 강력 추천 메뉴 버섯 스테이크라고요. 먹을 만큼 담아주고요. 마지막으로 오독오독 씹는 맛이 일품인 곤약 해초 샐러드까지 알차게 담아주는 설민수 작가. 동물성 식재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나 다양한 종류의 비건 음식들을 만들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한데요.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신나게 먹는 일만 남았네요. 제가 고르다가 몇 가지를 준비해왔어요. 이렇게 어머, 맛있는 것만 담아오셨네요. 아, 진짜예요? 네네네. 네. 근데 저는 이게 가장 먹고 싶었어요. 채식 뷔페인데 네. 제가 네. 좋아하는 광어회, 우럭회, 오징어회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오징어회가 아니고요. 이거는 곤약이고요. 곤약이요? 네네네. 오징어회처럼 생긴 곤약,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오독오독 씹히는 게 너무 맛있어요. 우와, 이 먹음직스러운 음식은 뭔가요? 요거는 막창인가 봐요. 아니, 막창. 새송이 버섯으로 한 건데요. 막창 아니에요? 이거? 막창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곱창이냐고 그러시나요? 아, 새송이가 들어있네 안에? 네네네. 이 새송이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매일매일 말아서 하는 거예요. 또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진짜 손이 많이 가는데 진짜 맛있어.
채송이 깐풍기까지 야무지게 맛보는 설민수 작가가 부럽기만 합니다. 채송이 깐풍기 얼마나 맛있게요.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이유는 비단 개인의 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구 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과도한 육식을 제한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요즘.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가득한 이곳은 채식을 낯설어하는 분들께 특히나 인기가 많답니다. 잘 먹었다. 어머, 배 좀 봐. 배부르지만 하나만 더 먹으러 가야겠다. 올해로 2년째 운영 중이라는 식당에는 평일 낮인데도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이곳을 찾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 옳지 않아! 왜 이렇게 음식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와서 먹어보니까 이거 뭐지? 콩국이래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먹었지만 앞으로 세척실에 더 먹을 예정입니다. 모든 야채의 식감들이 아삭아삭해서 제가 좋아하는 식감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왠지 이제 여기를 오면 저를 위안하는, 많이 먹어도 살려지고 또 이렇게 웰빙이라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한 가벼운 선택, 채식. 내가 먹는 한 끼가 지구를 지키고 동물을 구하는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건강한 한 끼 채식으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게 가꿔보세요. 네. 밀가루가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채식빵이라니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채식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건강 때문에 혹은 다이어트로 밀가루 안 드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빵에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지? 저게 네. 과연 맛은 있을까? 저도 그런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한 입을 딱 맛보는 순간 그 현미랑 귀리가루로도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구나 하면서 와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신기합니다. 아니 밀가루도 안 들어갔지만 뭐 달걀, 우유, 버터, 동물성 식재료가 일체 안 들어갔다는 건데 빵 모양은 그럴싸하게 다 똑같이 그러니까요. 나와 있으니 너무 신기했어요. 네, 맞아요. 그 5무, 설탕, 밀가루, 버터, 우유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는 빵인데요. 네네. 이 비건빵을 만드는 곳이 전국에 10곳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엔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주문이 굉장히 많아져서 네네. 오후 3시만 되면 품절. 어, 그래요? 설기타다. 예. 왜요? 오픈하고 싶으신가? 오픈하고 싶어서. 저는 네. 채식 뷔페 정말 가보고 싶어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식물성 재료만 만들었다고 하니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속도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강쌤이 말씀해 주신 이유로 많은 분들이 비건을 찾으시고 이용하시는데요. 사장님께서 채식 뷔페를 오픈한 지 2년도 채 안 되셨대요. 네, 실제로 채식에 대한 관심도 예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만족하면서 이곳을 꾸준히 찾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저도 사실 먹을 거 워낙 좋아하니까 채식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왜 우리가 요즘에 간헐적 단식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간헐적이라도 채식을 좀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하면 훨씬 더 몸에 좀 좋고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중부지방의 셀러브리티 중세 서민수 작가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잠시 고맙습니다. 함께해요. 생방송 아침에 이번에는 퀴즈 타임입니다. 네, 오늘 어떤 문제가 준비되는지 두 분이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문제 나갑니다. 완벽한, 철저한,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 비건 2. 탑건 3. 수건 4. 망건입니다. 네, 자 철저한 채식주의자 저희가 바로 설민수 방송작가의 안내로 요 채식 뷔페도 갔다 오고 맞아요. 예, 뭐 빵도 만나보고 했는데요. 정답 문자 샵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도 있죠.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나만의 네. 채식 레시피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나는 그냥 생으로 뜯는다 뭐 하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좀 이렇게 저런 요런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레시피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번엔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가 열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만개한 봄꽃들과 함께 아침에 또 꽃구경을 했잖아요. 생방송 네네네. 진행하면서. 어떻게 강은경 선생님은 꽃구경 하셨나요? 제가 아직 제대로 꽃구경을 못했고요. 그 지나가면서 차에서 보긴 했는데 네네. 뭐가 그리 바쁘서 꽃구경도 못했는지 조금 네네. 봄을 즐기지 못한 거에 대해 좀 아쉽긴 해요. 진정한 중부지만의 셀럽이 쌤이 아니신가? 아니, 왜냐면 너무 바쁘시니까 차에서 보셨다니까. 네. 그러실 것도 같은 게 저희 아침에 브런치 하시죠. 요리 네. 교실 하시죠. 또 그 밖에 등등등 해서 네네. 얼마나 바쁘세요. 그래서 이 봄을 우리 쌤도 좀 여유로 좀 가셨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쌤 말 나온 김에 네. 오늘 생방송 끝나고 저랑 도시락 싸서 소풍 떠나는 건 어때요? 그럴까요? 네. 쌤들도 당김에 뺀다고 네. 오늘 이거 먹다가 이제 남은 거 가지고 좀 놔드릴까요? 네. 두 분 떠나시나요? 네. 마침 오늘 브런치 메뉴가 봄 선풍과 잘 어울리는 메뉴고요. 여러분들도 잘 봐두셨다가 나들이 갈 때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가족들과 봄 선풍 계획하고 있는데 잘 좀 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브런치 메뉴 궁금해요. 공개할까요? 네. 오늘의 메뉴는 유부주머니 볶음밥입니다. 봄 소풍 도시락 메뉴는 물론이고 아이들 간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은 메뉴랍니다. 냉장고 안에 사실 자투리 채소 한두 개쯤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채소들 처리하기에도 딱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 네,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유부 덕분에 볶음밥 속에 채소를 숨겨놓아도 눈치채기가 힘들고요. 채소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오늘 만들 유부주머니 볶음밥이 좋은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유부로 만든 거는 뭐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부하면 일단은 그 왜 휴게소에서 우동 먹을 때 위에 유부가 이렇게 좀 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먹는 맛도 맛있지만 식감이 또 굉장히 좀 좋아서 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폭신하고 이 유부는 쫄깃하고 부드럽고요. 그리고 유부는 다양한 식감을 갖고 있죠. 다양한 식감만큼 요리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유부초밥을 굉장히 좋아해서 마트에서 판매하잖아요. 유부초밥 패키지 가끔 사서 집에서 만들어 먹은 적이 있는데 제 입맛에는 사실 유부가 좀 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좀 유부를 만들어 먹고 싶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요. 아주 쉽습니다. 두부의 물기를 빼고요. 기름에 그 팬에다 기름을 약간 두르시고요. 잘 붙여주면 되는데 유부의 식감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두부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붙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는 이번에 유부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고요. 생유부를 구입해서 오늘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유부라는 게 또 있군요. 네네. 예. 자, 오늘 그렇다면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에 사로잡을 메뉴가 되겠습니다. 유부주머니 볶음밥 재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유부주머니 볶음밥의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먼저 유부주머니 볶음밥의 식감을 담당하는 쫄깃하고 부드러운 유부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유부는 조미가 되지 않은 생유부를 준비했습니다. 생유부가 저렇게 생겼군요. 자, 생유부. 그리고 이제 다음 재료는 밥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뭐 거뭇거뭇한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렌티를 좀 넣어서 밥을 해봤어요. 렌티. 네, 보기에도 좋고 씹는 맛이 있어 식감도 좋고요. 자, 다음으로는 유부조림과 볶음밥 양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맛간장, 유기농 설탕, 미림, 청주, 통후추, 물 약간과 핫칠리 소스, 굴소스, 피쉬 소스 준비해 주시고요. 양파와 파프리카, 대파도 준비해 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료를 좀 쭉 살펴봤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간이 되지 않은 생유부를 사용하셨는데 시중에 판매한 조미유부 써도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조미유부를 사용하실 때는 유부에 좀 짭짤하게 간이 배어 있기 때문에 볶음밥에 간을 좀 약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좀 전에 채소는 이제 뭐 양파, 대파, 뭐 파프리카 정도 이제 보았던 것 같은데 뭐 저희들이 집에서 또 다른 뭐 채소들 남는 것들 그냥 마음껏 활용하시면 되겠죠? 특히 아이들이 좀 안 먹는 채소를 요 기회에 좀 이렇게 듬뿍 넣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입니다. 요즘 아주 봄나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살짝 데쳐서 잘게 다져주신 다음에 맛도 향도 좋아서 볶음밥에 넣어주시면 아주 활용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어머, 선생님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그 시간 없을 때 볶음밥만 해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런데 봄나물이 들어간 볶음밥은 살도 안 찔 것 같고 그러네, 진짜. 비건적이잖아요. 네, 민수 씨. 비건으로 미건 코뿔소나 코끼리도 채식 동물이에요. 네. 아, 적당히. 네. 갑자기 코끼리로. 가쁜 코. 자, 봄나물을 넣어서 만들어도 좋은 유부주머니 볶음밥 첫 번째 조리 과정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물을 팔팔 끓여주시고요. 끓는 물에 생유부를 한번 데쳐줍니다. 데쳐야 되는 게 저렇게 데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름에 튀긴 두부인 육의 지방을 최대한 제거해주기 위해서고요.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데치고 나서 평평한 채반에 올리고 물기를 빼줘야지만 유부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네. 이번에는 꾹꾹 눌러서 물기를 빼주네요. 그러네요. 네, 유부의 쫄깃한 식감을 위해서 물기를 꼭 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유부조림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유부조림 양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나요? 네, 맛간장 2스푼, 유기농 설탕 반스푼, 미림, 청주 각각 한 스푼씩 넣어주시고요. 통후추 반스푼, 물도 한 컵 부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재료가 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준 다음에 양념장을 끓이기 시작하면 데친 유부를 넣어서 졸여주는 거예요. 이때 약불로 타지 않게 조리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저 조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면 될까요? 약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 잘 졸여질 거고요. 조림 양념장이 생유부에 흡수돼서 바닥에 조금 남을 때까지 타지 않게 약불로 서서히 졸여주시면 돼요. 진짜 아까 설민수 작가의 얘기대로 저도 그냥 유부는 돼 있는 것만 항상 사서 사용해봤는데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왜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라고 하잖아요. 유부 저렇게 뭐 튀기면 두부 자체지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저렇게 만들면 몸에도 그래도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럼요. 너무 네네. 좋습니다. 콩이 주재료인 유부는 단백질, 칼슘, 지질, 그다음에 철분 함량이 높아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고요. 또 골다공증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음식에도 궁합이 있잖아요. 네. 그 유부는 어떤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가요? 네, 유부에는 비타민 A와 C가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근이라든지 뭐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거 같이 섭취를 하시면 부족한 영양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 유부하고 당근. 유당 이렇게 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부 요리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유부 이 주머니 볶음밥 외에도 어떤 요리 만들 때 좀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때는 두부를 넣으시면 되는데 쫄깃한 식감을 원하시면 유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간이 되지 않는 생유부는 활용 범위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네. 국, 당, 전골, 덮밥, 또 김밥을 졸여갖고 김밥에 넣어주면 아주 맛있고요. 어묵탕 할 때 유부를 넣으면 정말 맛있어서 입만 하면 벌써 이렇게 입맛이 돌 거예요. 예. 그 김밥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 지인이 부산에 놀러 갔다 유부주머니랑 떡볶이 네. 같이 먹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 쓰러질 뻔했다는 얘기예요. 네. 죄송합니다. 유부 주머니도 생유 유부만 있으면 집에서 쉽게 만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예. 오늘의 요리 재료인 유부에다가 당면하고요. 각종 채소를 넣어서 속을 꽉 채운 다음에 미나리나 쪽발 살짝 데쳐서 감아주셔서 이렇게 예, 해주셔서 꼭 묶어주시면 아주 다양한 유부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 만들기가 쉬워요. 그런데 부산에 유부 주머니 사러 가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요. 아 우리 저기 한번 언제 저기 날 잡아갖고 한번 패키지로 네네. 내시다 한번 갈까요? 네. 피디님까지 다 같이 한번 부산 놀러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유부 주머니 사러 부산에 꼭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유부 주머니 주먹밥 볶음밥의 나머지 조리 과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음밥에 들어갈 채소를 잘게 다져주시는데요. 먼저 양파 반개를 가로로 썰어준 다음에 끝부분만 남겨놓고 세로로 쫑쫑쫑 썰어주세요. 작은 큐브 모양으로 쉽게 썰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 큐브 모양 할 때 저렇게 썰어야 되는군요. 자, 이제 파프리카 손질 해주시네요. 가운데 심과 씨를 제거해주시고요. 파프리카를 꾹꾹 눌러서 둥글게 말린 부분을 펴주시면 다져주기 편하고요. 아, 그렇군요. 또 미끈하기 때문에 좀 뒤집어서 채 썰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껍질하고 과육을 분리해서 예. 네,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서 껍질을 제거해 주었는데요. 네네. 가늘게 채 썬 후에는 잘 모아서 잘게 다져줍니다. 네, 대파? 네, 다음으로는 대파도 역시 쫑쫑쫑 다져주시는데요. 대파가 없으면 쪽파나 부추를 사용하셔도 좋겠죠? 양파와 파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잘게 썰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잘게 쓴 재료를 볶아주는 것 같습니다. 볶음밥을 만들 차례인가 봐요. 네, 팬에 가볍게 오일을 두르고 다진 파프리카, 양파, 대파를 한 번에 넣어서 타지 않게 볶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 핫칠리 소스, 굴소스 각각 한 스푼, 피쉬 소스 한 스푼 반을 넣고 모든 재료가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세요. 네. 이때도 타지 않게 볶아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밥을 넣어서 볶아줍니다. 네.
역시 타지 않게 볶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밥알이 으깨지지 않도록 주걱을 이렇게 세워서 볶아줘서 살살살 볶아주시면 아주 고슬고슬한 맛있는 볶음밥이 완성이 됩니다. 맛있겠네요. 예. 자, 유부주머니 볶음밥의 마지막 단계. 이제 조린 유부를 반으로 잘라서 속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조린 유부가 찢어지지 않게 살살 벌려주시고요. 안에 볶음밥을 넣어주십니다. 이때 유부가 터지지 않게 넣어주시는 것이 포인트고요.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 숟가락으로 조금씩 나눠가면서 꼭꼭꼭 눌러주시면 돼요. 네. 재밌어 보여요. 유부에 볶음밥을 채우는 건 아이들과 함께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을 때 진짜 행복해하거든요. 아이들 시키면 아주 좋아할 거고요. 일순도 덜 수 있잖아요.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아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안에 가득 퍼지는 짭조름한 맛의 행복감이 절로 나는 유부주머니 볶음밥 완성이 됐습니다. 저건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 유부주머니 볶음밥이 저렇게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한입 가득. 배워문다기보단 저는 저걸 한 입에 다 넣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와. 왜 봉소풍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준비한 유부주머니 볶음밥 만들어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간편하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네, 저는 혼자라도 뭐 같이 가도 좋지만 요즘 뭐 혼술 혼밥도 한다는데 혼자 유부주머니 혼유라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조카들이 있는데요. 조카들한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동글동글 모양도 굉장히 귀엽고요. 크기를 좀 작게 만들면 아주 어린 친구들도 그러니까요.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애들아 기다려. 삼촌이 유부초밥 만들어줄게. 정말 100점짜리 삼촌이신데요. 네네. 만들어서 꼭 조카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음식을 앞에 두고 얘기를 길게 하는 것은 네. 예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유부주머니 볶음밥이 나왔는데요. 색깔도 안에 그 이게 빨간 거는 파프리카 색깔이겠죠? 네. 색깔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지금 설민 작가 그 앞쪽으로 있는데요. 지금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이들 뭐 삼촌 뭐 가기 전에 삼촌 먼저 배를 좀 채워야 되겠죠? 네. 예. 유부 쪽을 드세요. 유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손으로 드셔도 뭐. 네. 오, 한 입에 다 넣으셨어요?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매주 수요일 드시러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짜지 않고 달지 않고 이 안에 있는 파프리카의 그 아삭아삭함이 먹는 재미까지 더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리고 간이 딱 좋네요. 유부를 이렇게 직접 졸여서 먹는 건 아마 처음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맛있다. 제가 유부초밥을 가끔 만들어서 먹어요. 근데 그 패키지를 먹기 때문에 그 초맛이 좀 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맛있으면서도 이게 너무 세다는 생각을 가끔 했는데 그 맛이 빠진 상태로 나머지 유부의 그 쫄깃한 식감과 볶음밥의 그 아까 굴소스, 휘시소스 그 맛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면서 훨씬 고퀄리티의 유부초밥이 정말 유부주머니 볶음밥이 너무너무 느껴지네요. 너무 좋네요. 선생님. 네. 안에 있는 재료도 다양하게 활용하셔도 돼요. 채소들도. 오늘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맛있는 브런치를 만들어주셨는데 다음 주 메뉴도 너무 궁금해집니다. 너무 금방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먹긴 했는데 아니 너무 여기 젖어있는데 다음 주 메뉴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너무 되니까. 미안해서 그래도 다음 주 메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볼 메뉴는 샐러리 두부 마요네즈입니다. 샐러리는 사실 뭐 이렇게 그 맛이 조금 세지긴 세는데 저렇게 보니까 좀 맛있어 보입니다. 기대됩니다. 마요네즈가 맛있긴 한데 좀 다이어트에 치명적이잖아요. 맞다, 그렇죠. 근데 이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두부로 만들어서 칼로리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은 말할 것도 없고 맛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재료 소개 잠깐만 해주세요. 네, 두부. 네, 재료는 두부, 캐시넛, 호두,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 들어가고요. 샐러리와 사과, 식초, 올리브 오일, 아가비 시럽, 소금 약간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다음 주에 만나볼 메뉴에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 주까지 뭐 갈 필요 없이
지금 유부주머니 볶음밥에 푹 젖어 있어요. 푹 빠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 메뉴 정말 맛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꼭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유부주머니 볶음밥 직접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상품도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기농 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죠. 쿠킹글래스 수강권 보내드립니다. 네, 자 레시피는 바로 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 MBC 충북 브런치 카페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쉽게 네.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MBC 충북 아침엔 홈페이지에도 올라오니까요. 꼭 한번 보시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민수 씨는 오늘 유부주머니 어땠어요? 마지막으로. 너무 맛있었고요. 예. 정말 요즘 솔직히 조카들, 어린 친구들 소풍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꼭 만들어서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100점짜리 엄마 아빠 100점짜리 삼촌 될 수 있는 길. 엄마 아빠 알아서 하겠죠. 그래요. 네. 자, 수요일을 유쾌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서민수 방송 작가 그리고 강희원 선생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소서. 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문제가 비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철저한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단어, 바로 답은 1번 비건. 비건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5285님, 2524님, 그 다음에 3517님 축하드립니다. 네, 5285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살 좀 빼고 채식을 하자 싶을 때는 비빔밥을 먹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채 채소 넣고 고추장, 참기름 넣고 쓱싹쓱싹 비벼 먹으면 딱 맛있죠. 배도 든든하고 예아 그래요. 자, 2호 이사님 문자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5년째 채식을 실천하고 있어요. 오, 단백질은 생선과 계란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달걀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가족 모두 감기도 모르고 지냅니다라고. 그래요.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요. 예, 따라해 봐야 되겠는데요. 예. 자, 3517님입니다. 저는 세터민이라서 그런지 육류를 안 먹어봐서 채식 위주로 먹는데요. 그 중에서도 콩고기, 언 감자떡, 줄당 콩떡으로 네. 그래서 먹고 다니다. 이게 좀 처음 들어봐서 그러니까요. 어떤 건지 한 번쯤 저기 좀 맛을 좀 보고 싶네요. 네. 예. 자, 생방송 아침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혜선 씨는 혹시 사치를 좀 아시나요? 사치? 사치. 저는 사실 쇼핑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이 쇼핑을 많이 해요. 아, 사치까지는 아니다. 사치는 안 합니다. 네. 거기까지 네.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사치는 네. 그 사치가 아니고 사실은. 그 사치 아닌가요? 찔렸네요. 아, 이치, 염치, 수치, 눈치. 요 사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치, 염치, 수치, 눈치. 요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좀 꼭 필요한 사치가 아닐까 네네네.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서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좀 필요한 개념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사치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충북에서 최초로 개장한 제천 케이블카 소식 만나보고요. 네. 또 생생인 플러스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주제적으로 이렇게 더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